원래 오늘 계획이라면은 친볼락으로 바로 갈 예정이었거든요. 현재 기온 11도, 상당히 춥고 비도 옵니다. 이러면은 친볼락 주변 그 산맥을 제대로 볼 수 없을 것 같아가지고 내일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대신에 오늘 시내 구경할 예정이고요. 오늘 아침은 맥도날드로 때울 예정입니다. 여기가 공원 같은데 안에 있는데 드라이브 스루도 해놓고 잘 꾸며놨네요. 그러니까 이게 맥도날드라는 거잖아. 알고 보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재료 공급 중단으로 이름을 바꿔서 운영한다 하더라고요. 이트인 썬데이 아이스크림 하나 고르고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2,000원. 이게 빅맥인가? 더블 그랜드 치즈버거 3,200 탱개면 거의 9,000원. 한국보다 오히려 가격이 더 비싼 것 같아요. 계산할게요. 과연 카드가 될 것인가? 제발. 예스! 여긴 케첩 이렇게 주는구나. 이렇게 해서 8,000원이 나왔습니다. 빵은 괜찮아 보이는데 좀 얇다. 맛은 무난해요. 감자튀김은 이게 훨씬 낫네요. 결론, 한국보다 좀 더 비싸. 맛은 있는데. 비가 지금 많이 오고 있어요. 근데 웃긴 게 여기 사람들도 그렇게 우산을 안 쓴다? 이렇게 비를 뚫고 지금 제가 가는 곳은 젠코바 성당입니다. 젠코바 성당 가는 길은 이렇게 포장이 잘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일하는 곳에 성당 하나만 지어놓으면은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그렇게 도착한 젠코바 성당. 옆에도 여기 살짝 별관 같은 건물이 있네요. 이러면은 아는 것도 어떡해. 성당 내부입니다. 그냥 아름답다라는 생각만 들더라고요. 와, 아멘. 떠나기 전에 촛불 하나 사서 저기다가 하나 놓고 갈 예정입니다. 촛불을 사려면은 여기 건물로 가라고 하거든요. 오스톡스 크리스티안스도 500이면은 1500원. 1500으로 가자. 아이고. 예. 라흐맨. 초를 샀습니다. 촛불을 켜면서 소원들을 빌었습니다. 말씀드릴 수 있는 소원 하나는 올해 LG 트윈스 우승하는 거. 진짜 29년 기다렸는데 올해는 제발 우승했으면 좋겠네요. 그 소원은 이루어졌습니다. 깨알같이 중계에도 잡혔죠. 여튼 경건한 마음으로 원했던 소원들을 빌었습니다. 소원도 다 빌었고 이제 다음 장소는 진료를 바자흐로 가겠습니다. 그럼 이따 봅시다. 이제 진료니 바자흐로 가는 길입니다. 야, 여기 뷰가 더 예쁘네요. 그리고 잠시 후 여기구만. 시장 입구부터 느껴지죠. 어? 이게 대구 서문시장이잖아. 분위기가 대구 서문시장과 비슷했습니다. 어, 여기가 그 맨날 TV에서 보던 그런 데인가 보다. 여행 다큐멘터리를 보면 항상 여기를 촬영하는 것 같아요. 한번 이제 탐험을 해보겠습니다. 건물 안 분위기는 상당히 활기차입니다. 화신여들도 많이 보이고 약간 곡간 같은 게 많이 보인다. 아, 돈 내야 되는구나. 이쪽은 고기. 오우 씨. 어우, 야. 자, 채식주의자 친구들 눈 감고. 어이구. 신기한 고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어이구, 진짜. 이거 약간 순대 느낌인데? 이게 말고기 쪽이고, 요게 양고기. 여기에선 고려인분들이 한국 음식들을 판매하는데요. 까레이스키. 고려사람 고려, 까레이스키. 아, 나. 가자, 가자. 그러다 한국 당근을 발견했습니다. 오, 예, 맞아요. 고려인이세요? 시식 기회를 감사합니다. 얻었는데 다른 것도 먹으라고 하셔서 괜찮아요. 괜찮아. 야, 이거 진짜 밥도둑 되겠는데 이거? 기름진 거 먹고 나서 이거 먹으면은
입이 아주 상쾌해질 것 같습니다. 미안해서 고마워요. 아니 아닌데. 네 감사합니다. 예. 시장 안에는 이렇게 ATM 기기가 있습니다. 현금을 많이 쓰는 카자흐스탄에서는 이렇게 ATM 기기가 많이 필요하겠죠? 시장은 복층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어우, 야 이거. 여기에선 신선한 농산물을 많이 보았습니다. 4,500. 아, 이거 4,000. 4,000. 지금 보시는 건 선물과 흥정. 4,500 탱기를 요구해서 4,000 탱기를 요구했는데 다행히 흥정 성공. 솔직히 제 기준으로는 $4 급의 흥정이었는데 원가가 궁금해지네요. For my mom. 4,000 탱기면은 대략 12,000원. 지나가다 발견한 카자흐 전통 모자 타키야. 관심 있으시면 하나 사는 거 추천드립니다. 여기 머무른 지 대략 한 2시간. 저는 엄청난 기념품들을 샀습니다. 이제 살 거는 다 샀고 숙소 돌아가서 쉬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언젠간 다시 만나자. 질련이 맞아라. 아, 그날 저녁. 여기가 알마트에서 가장 큰 쇼핑몰 도스티크 쇼핑을 마쳤습니다. 들어가서 느낀 바로는 오,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알마트 여행하신다면은 잠깐 쉬어가는 개념으로 여기 방문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이번 여행에서 마지막으로 맞는 아침입니다. 그날 먼저 간 곳은 마사지샵. 여기가 이제 마사지샵? 대기실 같으네요. 혹시나 해서 얘기하는데 그런 이상한 거 절대 아닙니다. 제가 받은 건 스포츠 마사지. 제 등짝이 빨래판이 된 느낌이었습니다. 상당히 시원했습니다. 와, 만약에 알마티를 다시 들른다면 꼭 한번 다시 들릴 거예요. 와. 예. 라흐멧. 와. 그 후 버스를 타고 이동한 곳. 정상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제 앞에 펼쳐진 풍경입니다. 와. 바로 침블락입니다. 여기는 다음 영상으로 보여드리죠. 여행 후 거의 8개월 만에 마지막 영상이네요.